저는 박랜드 할때 제드한테 네네. 진 기억이 없어가지고. 아, 저는 제다한테 박랜드한테 진 기억이 없어요. 아니 스웨인 네네. 궁 쓰면 그 제드가 스웨인 때리러다가 그 장판 딜이 아이스크림 마냥 녹던데요. 그 세트 넣으면 이기는데요. 저도 네. 세트 넣는데요. 먹어주시면서. 잘 먹었죠, 어, 선생님. 와. 1등이다, 1등. 아. 실력겜. 실력 게임이죠, 이 부분에서. 네. 점 슬래시 해주세요, 원래. 아, 빨리 지금. 써야 돼요, 이거. 제1형. 발비시. 데드뽑기. 이제 아시잖아요, 다. 데드뽑기라고요. 아시잖아요. 그 느낌으로 갈게요. 제드 뽑기? 네네. 근데 이탈리아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왜 네네. 굳이 한국어를 사용하는지. 이거는 지금 한국 롤체기 때문에 한국말을 쳐야죠. 오케이, 3캔치 사고. 오케이, 1캔치. 서버별로 다른가 보네 이게. 그쵸, 그쵸. 중국 아, 서버에서 이게 이제 한국 중국말로 하고. 서버라서 그쵸. 중국 한국 언어. 서버에서는 중국어로 하는 거죠 이제. 준호님은 그러면 사실상 몇개 국어를 할줄 아시는 거예요 이거? 저 138개 국어 할수 있습니다. 138개 국어요? 네네네. 그럼 통역사를 하시지 왜 이걸 하고 계세요? 와, 아, 봐봐. 국궁. 다이애나 사고. 와, 국궁. 티모 사고. 아, 이거지. 아. 어, 니코. 오, 좋아요. 어? 아니, 이거 박랜드님 옆에 있었어. 이거 브랜드 뜨는 거 같은데? 아, 이게 아. 어쩔 수 없어. 패시브라서 이거는 그냥 조용히 무시하고 넘겨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패시브여가지고. 아, 패시브. 어떻게 할까요, 준호님? 스킬도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일단 이렇게 올리고. 네. 3캔치 하나 사시고. 사다 삐져요. 팔까요, 이거? 네네, 그거 사다 팔죠. 아, 어때?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또 떴으면 레전드. 창고 3개 날리고 이자 볼게요. 그러니까 고압은 좀 구질구질한데요. 애니 사고, 애니. 오케이, 일단 예쁘게 와, 잘 지고 있어요. 5레벨인데? 빨리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종근님, 네? 봐봐, 이 대답을 한국말로 하시니까 제드가 안 뜨잖아요 지금. 아하. C. 3.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케이, 봐드릴게요. 무조건 근본템. 와, 바로 여든 어? 먹고 칼 행박하면 드세요, 바로 칼 이제. 드세요. 아. 아니, 국궁 두 개인데 뭘 행박을 해요. 보용포 브랜드 되는데요. 행박. 고연포 브랜드로도 쓸수 있나요? 고연포 브랜드로 1등한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고연포 브랜드 재평가 가능합니다. 브랜드가 진짜 사기네요. 개사기네. 유니 사고 바이 팔고. 준호님 뭐 이거 상황 괜찮나요? 저 제드가 1등이요. 한 마리도 안 뜨는데? 선바자로 주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선바자. 네. 언젠간 주거든요 제드는. 언젠간 준다? 근데 그 죽기 전에 주면 네네네. 어떡해요? 죽기 전에만 줘도 1등 할수 있다. 죽고 주면요. 어? 죽고 주면 어쩔 아, 건데요? 표면님 어떻게 죽고 줘요? 아, 죄송해요. 아니,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표면님. 아, 죄송해요. 사요? 애니 팔고 제드 올릴게요. 이 판에 행운 못할 것 같아요. 자, 칼리스타 잘라주면서. 면서. 도륙. 그렇지. 벌써 도륙으로 하시나요? 블라디까지 잘랐거든요? 와, 그렇지. 면서. 좋아요. 근데 준호님,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이거 리로를 돌리면서 C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C는 대답이에요. 아, C. 네. C. 엎치고 유미 넣을게요. 이자 깨져도.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못 잡고 마지막에 팀원한테 쯔롭 박아서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아니, 틀어도 안 제가 저번에 이러다가 팀원한테 쯔롭을 박았는데도 못 잡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아, 죄송해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요? 아칼리 팔, 아칼리. 아니. 아니, 라운드 넘어가고 말하면 뭐 어쩌라고요, 저보고. 동글님, 이거는 반응 그니까. 속도가. 아니, 이건 당연한 아니, 건데. 아짜 들리자마자 팔았는데 그때 라운드 넘어갔어요. 다이애나 킨드서 하시고요. 저한테 안 사용은 올리세요, 사용은. 저 울산이라니까. 3캔치 빼고. 예. 네. 세다. 됐어요. 네, 지크 써야죠. 티모 있어요, 티모. 아, 이겼잖아요, 지크 박아서. 이겨도 돼요. 아니, 저기... 언제까지 맞을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근데 지긴 지죠. 예. 네. 어? 이겼는데? 아. 나이스. 오히려 좋다. 이겼죠? 이기긴 뭐가 이겨요. 예. 네. 이자 보고. 좋아요. 주님, 좋아요 스페인어로 뭔가요? 아, 이탈리아어로. 보나? 아, 보나. 네. 진짜 좀 보나 할줄 아시나 맞나요? 보네? 아, 138개국 할줄 안다고요. 진짜 138개국. 이걸. 세번 치고 따라락. 따라라. 그렇죠. 이제 다음 턴부터 영혼의 리롤. 이거 팔면 락까지 가능한데. 오케이, 락까지 하고 다이앤 하나 더. 락. 딱죠, 딱죠. 와. 이거야. 1 이거거든. 딜. 광신도한테 맞는 거지. 와. 피갈리 레전드.
깔끔하네요 플레이가. 50원에다가 7연패 피관리까지 피 63? 그쵸. 원래 36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고 다리우스 사고 유미 사고 리롤 여기서 리롤 빼요 저는. 제드 2성까지만 박파. 어 이거 집 이거 집으세요. 집어요? 어 이거 집으세요. 이거 올려요. 맞아요? 이거 집으세요. 아 이거 집으세요 진짜. 하이크도 3성 보면 좋아요. 올리세요 저거 왼쪽 위로. 제드가 핵심인데요. 제드의 고연포 막으시고. 이걸 집어? 아 집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한번 볼게요. 저 한 번도 집어본 적 없는데 제드 다 장인이시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네. 한 번짜리 집었으니까 이제부터 이긴단 말인데. 아 근데 저거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협박을 해도 저건 안 집거든요. 아 집어야 돼요. 이걸 집네. 아니 이거 중요하다고요.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아 한번 믿고 갈게요 선생님. 달라니까요. 네네네. 조개 먹자 조개. 아 조개 먹어서 루난까지? 네. 네. 조개는 두 개 있으면 더 좋거든요. 장갑 먹고 장갑 넣으면 살짝 사고 나거든요. 라위만 되면 되잖아요. 요즘 선신이 판을 치는 시국에. 맞아 맞아. 라위로 방각을 조져주면서. 아니죠. 방각은 나중에 요네 넣으면 되죠. 아니 표면님 제도 좀 치세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네네. 아 죄송해요. 예 선생님. 예. 아 네네. 죄송해요. 네네. 선생님 참으세요. 네네. 팀워 사시고 리롤 좀만 합시다. 좀만. 2성까지는 찾아야 돼. 네. 제 2성까지만. 오케이 룰루 사고 리롤. 네네. 하고 있잖아. 조금 더. 리롤 제드 사고 빨리 리롤을. 아니 니코? 니코? 뭐가 이렇게 느린 거야? 제드 니코? 아 제드 니코 지금 쓰면 안 돼요. 아? 아니 그러니까 제드 2성을 붙여야 된다니까. 아 아니 준호님 이건 제가 네네. 한마디 말게요. 네네네. 동물님 강의 많이 해보셨죠? 네네네. 그러면 님이 이제 네네네. 말없이 돌리기만 하고 어? 살 기물만 말해주면 돼요 이제. 아 그러니까 제가 제드 2성까지만 붙이려 했는데 저 찾고 있었잖아요 돌리면서. 아니, 우리 이거 잡동사니를 사면 안 돼. 그니까 아 그냥 제대만 사라니까요. 그래 이렇게 파이크 사고 잔나 사고. 어 뭐야 이거. 아 피겨 수집 제대로 했다. 야 피겨 너무 이쁘다 이거. 귀엽진 한데요. 예. 아 육광신도. 아 제드 육광신도 이기는 밥이에요 그냥. 공격력 주는 그냥 먹잇감 딱 보세요. 와우. 그러거든. 어찌간? 어, 붙이고. 어프번. 아, 이러면 7렙 리롤 하는 건가요? 네, 7렙에 파이크 제드 삼성작. 너는? 어, 봐봐. 두 개의 심장 파이크? 박지성 파이크? 박지성 파이크 각인데요, 이거. 아, 일단 업치고, 잔나 넣고. 수은부터 넣으세요, 수은. 제드에. 얼심은. 파이크. 네, 파이크 심장. 줄게요. 파이크 어, 줄게요. 박지성 파이크가 근본이죠? 네. 죽어 루난 먹으면 되거든요. 곡궁 넣을까요 그럼? 템 박는 것도 이렇게 느려? 아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아 준호님 네. 근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네. 다 이제, 하고 있는... 아니 리롤 하는 거 느린 건 이해를 해요. 아니 파이크에 얼심 넣는 게 느리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근데 그거는 저도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네. 그쵸? 그건 봐봐. 박랜드 밥이거든 이렇게. 근데 박랜드는 원래 저 피 많을 땐 약하잖아요. 네 맞죠. 이거 피 씹어요. 0.3? 오케이. 잔나 사고 리롤. 리롤. D 눌러요 D. 티모 사고. 누르라며요 D를. D. Z. 그만. 여기까지. 오케이. 눈높이 교육을 시켜드려야겠네 이거. 눈높이. 어 맞다. 아, 이게 딱 어. 맞는 표현이다. 눈높이. 아니 눈높이라뇨. 반대로 다시 반대로. Z 반대로 하라고요. 어. 하고 있잖아요. 네 잘했어요. 네. 어. 아 피오라 내가 저것 때문에 왼쪽으로 간 건데 아. 근데 피오라 템었으면 제대로 잘 잡아요. 그리고 야소 공격이 다 뺏으면서 칼리스타가 찢을 것 같은데 못 찢죠. 이게 제드거든. 소열진 파이크 넥스? 귀여워. 오 귀여워. 소열진 파이크 아 박수죠? 왼쪽 갔으면 이겼는데. 까비. 아 잔나 파나요 이거? 잔나 팔아야죠. 잔나 사고. 아 잔나 왜 팔았지? 리롤 안 팔았습니다. 아이 코러스 제발 넣지 말아주세요. 지금 집중해야 되거든요. 아 네 죄송해요. 리롤 리롤 오케이 스테이 키네 사고 한 번 더 깨진 김에 한 번 더 한 번 더 그만 한 번 더 그만. 어 딱 붙잖아. 깨진 김에 한 번 더? 안다 안다 이기고 이자 이제. 이런 데한텐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그냥 죽으면 지겠다. 근데 공격력 뺐잖아. 어, 그쵸. 와우. 질 수가 없다. 어, 이런 데는 절대 안 진다. 아, 근데 이거 학살차 파이크 안 샀으면 지금 제드 선바차 떴을 것 같아.
그니까 그리고 아, 바로 이제 바닥 쳐가지고 제드 삼성 찍어주고. 그니까 루난 어. 있으면 제드 어차피 공격력을 뺏어 온단 말이에요. 시. 어 이거 라위로 라위? 아 저보다 제드 잘 치세요? 루난 먹으라고요 동균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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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지. 아 안 돼요. 사기 주사위? 사기 주사위지. 개사기 주사위? 아 안 돼. 어 잠시만. 어 일단 빠친 거는 일단 기다릴게요. 40번까지 리롤 해보세요. 시. 한 번 더. 시. 오케이 그만 그만 그만. 아 동락 당하는데요 제드. 아 케일 쪽으로 떴으면 케일 잡았나. 괜찮아 괜찮아. 아니 돈이 많잖아요 우린 아직. 시. 리롤 40번까지 써봅시다. 리롤 데드 리롤 파이크 오케이 룰루 팔고 아, 이자. 아 이거 붙이면 돈 아까워. 아이 데드 파이크 사. 네 호흡 리롤법 중에 뭐 호흡 제드 네. 소환이 끝인가요 혹시? 다른 거 더 없나? 삼성이, 제드 삼성이 찍혀야 그 다음 네. 호흡을 뛸 수 있어요. 아 네네네 다 네. 단계가 있는 거네요. 네 그쵸 4 영혼이라 애들이 다 세기 때문에 킨드가 다 잡는 그림. 와 얼씬 캐리 기물이 많구나. 어? 킨드 캐리거든요. 힘드대기였구나. 그쵸 어깨 나이스. 다음 턴까지 50킵 한 대 더 맞으면 바닥. 한 대 더 맞으면 바닥. 아 표면님 네네 그 라이어 관계자분이랑 네네네 그 사우나도 가고 다 하셨다 했잖아요. 네 맞죠. 혹시 저도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아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그분을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분이 이제 살짝 신변 보호를 좀 요청하셔가지고 아 그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오케이 곡궁 빠친 거 쳐봐요. 두 개씩 나 파이크. 네. 연습 때문에 두 개씩 나 파이크. 꼭 쳐봐 하나. 와. 지크 맞고. 어 가빠 빠친 거 쳐가지고 아 나. 아니야 조개를 쳐야 돼. 조개를 쳐야 돼. 조개 쳐봐. 두 개씩 나 파이크. 어머. JK 라이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빨리 리롤해 빨리. 선생님들 콜라보 무야호 가능한가요?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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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제들 붙여. 아. 아 이거 다음부터 자유방으로 붙지 마 붙지 마 붙지 마. 어쩜 이렇게 느리냐. 아니 아이 빠르게 돌린 건데요. 네네네네 이해합니다 동료님. 이거 거짓말 안 치고 제드 삼성이잖아? 무조건 이겼어. 그럼 아... 이제 그 근본이라는 게 있는데 어? 네네네 이걸 어떻게 비비려고 들어요 주도님. 아 비비는 게 아니고 이건 동료님이 너무 느리잖아요. 솔직히 너무 할아버지잖아요. 그것 맞긴 아니, 해요. 아니 근데 어. 제가 딱 말해드릴게요. 준호님이 한 대 더 맞고 50킵 하랬어요. 네. 네네 알았어요. 라칸 사고 리롤. 그래서 제가 느리게 돌린 건데? 아, 라칸 사고 리롤. 한 번 더. 40번까지 써봐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니코나 붙이지. 라칸 팔고 한 번 더. 오케이. 제대로 붙이자고요. 아니 이런 거 롤하면서 쌈이랑 같이 보면서 그냥 8레벨도 제드 뜨는데. 아니 파이크가 나오면은 파이크도 삼성작 골라야 좀 제발 토를 달지 마세요 여러분. 오케이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네. C. C. 이런 곳한테 죽어도 안 진다. 지면 룰치 접을게요. 절대 안 줘 이런 데한테. 까비. 이게 제드거든. 까비요. 아 들리셨나요? 혼자 말한 건데. 그리고 이거 여차하면 파이크 팔고 선바 다시 봐도 돼요. 이해하셨죠? 네 반대로 도망가는 척 하면서 다시 오세요. 다시 오고 파이크랑 유미 옮기고. 아, 야 파이크 배치가 어 솔라리. 아니 난 진짜 동글님이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투관전 질 수가 없다는 점 알아주시면서 하늘이 무너져야 돼요 이거는. 와와 이게 제드거든. 와 좋긴 하네 제드가. 그래 이거야 이게 제드거든. 자 이제 점슬래시 다음 턴부터 쓸게요. 이제 필살기 쓰자. 아직 스테이 솔라리 탈론 덱은 어떻게 해도 이겨요 사실. 아 엎치고 그냥 파이크 넣을게요. 쌍파이크. 네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 오케이 왼쪽으로 갈게요. 오케이 배치 빨랐고 봐봐 티머가 와. 솔라리 봐도 딴데 버텨. 못 버텼는데? 어 근데 이거 질 것 같아요? 오늘 얼씬 파이크 처음에서 그려보는 건데 이거 질 것 같아요 진짜? 난 이거 지는 거 상상도 못 해봐. 와우. 구렙 네, 가나요? 구렙 가면은 네 구렙 가서 파이크 팔고 학살 4비리언 이해하셨죠? 네. 어, 올라프 공격력 뺏으면서 이거야. 이게 제드거든요. 게임 쉽잖아 그냥. 봐봐. 좋은데요. 역시 제드가 써놓은 맛이 있네요 선생님. 그쵸. 아니 뭘 브랜드처럼 그런 거를 해. 브랜드 조금
멀리서 그 한 번 탁 쏘고 끝이라서 조금 그렇긴 해. 자, 끝이요? 점슬래시. 네. 호흡. 제7형. 도륙. 이러면은 1등 한다. 배울만한 정복이 난 것 같아요. 호흡. 호흡 리롤법. 호흡 리롤법은 중요하죠. 업 3번. 4번. 캐는 팔고 업 눌러놔요. 이긴단 마인드. 눌러놔요. 이기면요. 아, 눌러놔요. 그래야 아, 꼭 이런 거 딱 징크스 걸렸고 지던데? 눌러놔 보세요. C. 아, 아니 이거 뭐야? 이 봐봐 이거 레벨업 눌러놔가지고 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레벨업 누르면 진다? 장난하는 건가? 아,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네. 괜찮다 생각하면 다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얼신 파이크가 붙여주면서. 와, 얼신 파이크. 이제 덱스 고용포 있으니까 도륙 나면서. 와, 도륙. 다음 타겟 이거거든. 별쪽한테 절대 안 져. 하늘이 무너지면 져요. 오케이. 이건 엎치고 파이크 팔고 선받자 다시 찾을게요. 엎칠게요 지금. 파이크 팔게요. 그리고 학살자 한번 찾으면 되니까. 리롤 리롤 부마리너에 실리언 리롤 아니야? 리롤 돈 없어서 못 넣을 것 같은데. 리롤 요네스다. 요네 쓰고 누구 팔고? 잔나레 잔 아니다. 일단 그거 넣고 요네 넣어요. 누구 팔고? 질리언 질리언 팔고 질리언 팔고. 아 근데 결투가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이긴다며요. 저 하늘이 무너지면 이긴다니까요. 네? 여기는 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늘이 무너져도 안 진다고요. 네. 저기 어 여기까지? 봐봐 여기도 와. 이긴다고. 박랜드 그냥. 어 이러면 이거 서열이 바뀌겠는데? 표면님? 그렇지. 어딜 박랜드 따위가. 제가 아. 어 두 개씩이나 박지성 파이크? 뭐 먹어요? 아니 안돼. 라비 먹어요 라비. 줄에 없는데요? 아니 3일연을 뽑으면 되잖아요. 한 마리만 나오면 되잖아. 3일연 라비 먹으세요. 일성 3일연 뭐 할 수 있나? 박지성 파이크 같은데 라비를 묻혀주는 거예요. 의의를 주는 거예요. 박지성 파이크 저도 먹어요. 조금 좋아구나. 박지성 파이크 아, 님들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케이 이거 사자. 그리고 이거 한턴 쓰는 거야. 일단 이거 쓰고 일단 라비를 주는 거지. 그리고 이거 아웃을 자르는 배치 쓰면 돼요. 이해했죠?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그 잔나를 오른쪽 구석에 박아놓고. 네네네 오른쪽 이쪽으로 네네네 이렇게 심장 맞추면서. 그쵸 데이가 아니, 먼저 도륙. 박랜드 어떻게 하죠? 실내는 거야. 박랜드 먼저 도륙 내면 돼. 어? 하나. 만년설이? 그렇지 근본은 다르다? 어?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살았어. 됐어 이러면 일단 2등. 저거 팔아요 저거 팔아. 이제 그거 파는 거지. 어 그거 파는 거야. 리롤 리롤 3일은 일성 개발 요네 사고 리롤. 어? 리신? 어? 리신? 이거 사자 이거 사자. 누구 팔고? 요네? 파이크 파이크 갈아주면서 파이크 요네 팔고 리신 쓰는 거지. 어 얼심 파이크 이해했죠? 아니 아니 얼심 리신 저거 애니 차면 돼. 애니 차면 끝이야. 심장 맞추고 라비까지 리신 주세요. 심장 맞추고 심장 다 맞췄어요. 어 애니 찼어. 걷어 차 날려보내. 장외 탈락. 오케이 와우. 끝났죠? 이거거든 박랜드. 귀엽다. 와 이거는 와 제드 탑한. 어어어어어 하지만 근본은 다르다. 제드야 제드야 하지마. 아 그렇지 아. 봐봐 박랜드라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이 왜 학살자를 안 써요? 그니까 오바야 조회 학살자가 빠졌네.